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두달 동안 기본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된 신민 강사라고 합니다. 먼저, 인문특 강의 지금 우리 패스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인문특 강의 행정쟁송법하고 국가배상법하고 두 가지가 올라가 있어요. 인문특강입니다. 아직 안 들어보셨을 텐데, 수업을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따라오시려면은, 인문특강을 꼭 듣고 오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간객서에 그렇게 제가 써놨을 겁니다. 인문특강 올라가 있는 거 무료 특강입니다. 예,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인문특강을 들으셨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6회인데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달까지 했던 기본 강의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문특강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인문특강 안 들으셨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 최소한의 내용은 거기서 다뤘던 내용도 함께 다루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예, 9급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7급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에 원리를 질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리를 질문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행정법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을 겁니다. 전체 그 뼈대를 잡으시고, 여기서 이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반 정도는 원리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고, 반 정도는 뭐 날짜라거나 이런 식의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살을 붙이시면 되는 거고, 그걸 따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뼈대를 잡는데 저는 중점을 두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 가지 강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쪽에는 여러 가지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를 다 들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기본 강의, 지금 이제 뼈대를 잡는 이 기본 강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11월, 12월에 들어오는 이제 기출특강이라고 있어요. 기출특강. 두 개면 시험 보실 수 있고요.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으실 수 있습니다. 100점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두 개를 중점으로 여러분들 가시고, 근데 사람마다, 예, 이제 이거는 좀 수험 적합한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뼈대 잡으시고, 예,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을 붙이시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예,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시고, 뭐, 팔레트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좀 수업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저 같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강사랍니다. 하나 막 파는 인간들이야. 예, 막 그냥 계속 파지 않으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면 말도 못 하겠고 문제도 못 풀겠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다음 달에 1월부터 시작하는 예, 삼위일체라는 단과 강의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과 강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하고, 판례하고, 서로 다 그대로 연결을 시키면서 가는 방식이에요.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근데 이거는 기본 강의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 심화 이론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바로 기출 연결시키고, 판례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넘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오실 필요 없고, 예, 최단 기간 빨리 합격하고 빠지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예, 기본 강의하고 기출 특강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훈련을 해주시는 게더 필요해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할 테고, 그다음 기출특강 이런 건 이제 들으시게 되면은 제가 음원을 드립니다.
음을 들어요. 이게 같이 풀어봤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 녹음을 해서 드리니까 듣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계속 귀에 익숙하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 강제력 부여가 좀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반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수업을 하고 올라온 곳인데 관리반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하는 행정법이에요. 매일매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풀어요. 하나씩. 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9급 기출 문제를 하나를 풀어요. 20문제죠. 풀고 나서 그 다음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풀고 다음날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되게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되게 되면은 전주에 공부했던 거한 번에 시험 보고, 한 번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1, 2, 3, 4의 선택지가 있었다면은 월요일 날은 전부 다 OX 처리해갖고 시험 또 보고. 그러면 이제 20문제 선택지 4개니까 80문제가 되겠죠. 그거를 3회분들 하면 240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풀이를 통해서 익숙해져 가는 과정. 예, 강제력 부여가 좀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들어오시면 못 따라오세요. 예, 지금 한 2분의 1 이상 진행이 된 상태고 두 달에 한 바퀴씩 돌아갈 겁니다. 두 달에 한 바퀴씩. 내년 우리가 이제 4월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냥 요두 개로 게임을 끝내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다음에 필수 과목에 집중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9급 준비하시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났죠. 아직도 이건 이제 국회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국정감사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 내년부터 어떻게 시험 볼 건지에 대한 제도가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발표가 되면은 현재 학원가에서 우리가 점치고 있기로는 행정법은 다시 필수 과목으로 돌아온다. 이게 지금 우리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9급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과수 아니라 현재 행정법 선택을 하신 것은 당장 바로 합격을 못한다. 뭐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평균적인 기간을 생각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무특강을 안 듣고 오셨기 때문에 안 뜨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번 출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법을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행정법이라는 법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행정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다른 법을 해석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법, 저 법, 요 법, 그법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갖추시면은 다른 법을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7급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하고 우리하고 한 3분의 1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내용이 많은 부분 좀 유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7개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헌법이 있을 수 있고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어.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 외에도 헌법이나 상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총 6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가 추가되는 게 바로 행정법이죠. 행정법입니다. 그러면 이 6개의 나머지 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법전을 찾아보시게 되면 그런 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 법이 뭐 민법 같은 경우 1000개가 넘죠. 그죠? 그런 법이 있는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라는 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시든 아니면 법전을 보시든 행정법이라는 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데 법이 개정되었다, 제정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다 뭐냐면 다 행정법이 개정된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법이다 얘기하면 우선 다행정법 얘기하는 겁니다. 다행정법. 민법, 형법 이런 게 개정됐다 그러면 그 난리 납니다. 그렇죠? 난리 납니다. 우리가 이제 개별법들이 개정됐다 그러면 다행정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왜 행정법은 이런 식의 하나의 법전이 없을까요? 통일된 하나의 일반 통칙 규정, 단일 법전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행정법은 아직까지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통일된 법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수많은 개별법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행정법이라는 영역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행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행정법이 뭐예요? 그러면 물론 행정법에 정의가 있어. 정의가 있는데 행정법이라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가 행정법 교수면서 행정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정법이 어려운 겁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을 연구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수험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행정법의 시작은, 법이 적용되는 시작은 항상, 예, 법률관계 일방, 예, 서로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부터 상황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액션을 취하면서부터 어떤 법률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행정 주체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 주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액션을 취해요. 거꾸로 행정 객체 쪽에서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 주체, 예, 행정 주체가 누구한테? 행정 객체한테. 행정 객체한테 주체와 객체가 되는 것이죠. 예, 무엇을 하냐면, 행정작용이라는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행정작용. 예,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행정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행정작용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얘가 주체가 되는 거죠. 행정작용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얘가 행정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 채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몸채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다 사람입니다. 다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몸체자를 쓰게 되면 법에서 체라고 부르면 다 사람입니다. 사람에는 종류가 우리 같은 자연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법상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취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취급하는 애들을 우리가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사람.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 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인과 법인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무 진지하지 마세요. 예, 지금 진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진지하면 예, 나중에 페이스가 안 맞아요. 예, 살살 하세요. 살살 하시다가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래 달리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초반에 막 뛰면, 예, 나중에 하고, 하고 가려갖고 못 뛰어요. 얘가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여기서 이제 맨 위에 얘를 우리가 머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리.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친구를 우리가 몸통. 밑에 이 친구를 우리가 다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머리, 몸통, 다리. 행정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곤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곤충은 머리, 가슴배, 가슴배, 그쵸? 얘는 뭐라고? 머리, 몸통, 다리. 그렇게 진지하지 마. 큰일 나. 알겠어요? 진지하지 마. 예,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예. 그래서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 있는데, 이 머리 부분에서 다루는 거는 행정법의 사실은 강론 파트입니다. 이거는 강론 파트인데, 여기서 다루는 건뭘 다루게 되냐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둘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 주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국가하고 지자체 둘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들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걸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엇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예, 기관들로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예,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국가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을까요? 수많은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가라는 사람이 있죠. 국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신체 조직이 신체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신체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국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라는 사람의 행정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수많은 행정 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관들로. 그렇죠? 제 손발이 있듯이 국가도 손발의 역할을 하는 수많은 기관들 있는 거야. 그 기관들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 했을 때 예, 국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 지자체 쪽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정부조직법에서 그것을 다룹니다. 정부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정부조직법에서 국가조직은 이렇게 이렇게 구성돼 있어 라고 그 기관들을 다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법부터 먼저 손질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이제 각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정부조직법부터 먼저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은 우리 헌법 96조에 보면은 행정조직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이 행정조직들 있잖아요. 국가의 행정조직, 지자체의 행정조직은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법을 바꿔야 되는 거야. 정부조직법으로 국가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식으로 조직되는지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예, 이 정부조직법에서 이제 국가기관들이 등장하겠죠? 지방자치법에는 예, 지자체 기관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지자체 기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인데, 예,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뭘로 구성되어 있죠? 박원순이라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박원순이라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걔네들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국가공무원법입니다. 이쪽 국가 쪽은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지방 쪽은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따로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런 거를 배우는 게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 여기서 배우는 게 바로 행정조직법입니다. 행정조직법 파트요. 행정조직법 파트. 이거는 행정법의 강론 파트입니다. 강론. 총론이 뭐고 강론이 뭔지 아시죠? 총론이 뭐고 강론이 뭔지. 대답 안 하면 난 모르는 걸로 생각하고 계속 설명할 거야. 네. 대답 잘안 하세요? 대답을 잘안 하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총론과 강론, 이제 행정법이든 형법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A, B, A, C, A, D, A, E, A, F, H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통분모가 있죠. 공통분모를 잡아내시게 되면은 인수분해를 들어가보세요. A 곱하기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이 총론입니다. 이 부분이 총론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강론 파트가 되는 거야. 강론 파트가. 그러니까 행정법을 공부한 데 있어서 예, 필수적인 내용, 공통적인 내용을 앞으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파트고, 행정법에서는 이 총론 파트가 뭐로 되어 있냐면 행정법 서설 통칙입니다. 서설 플러스 행정작용법 그다음 플러스 행정구제법 이렇게 세 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세 개로 만들어져 있고, 이 강론, 예, 강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행정조직법, 방금 봤죠? 행정조직법 파트가 있고, 행정조직법, 플러스 행정작용법,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작용법. 그러면 이쪽에도 행정작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행정작용법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론에 있는 행정작용법을 우리가 일반 행정작용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반 행정작용법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작용법을 우리가 특별행정작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요. 행정조직법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강론 파트죠. 강론 파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머리, 몸통, 다리, 머리 부분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 이 친구가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액션을 취하는데 사법관계는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 비로소 법이라는 걸 적용을 시킵니다. 하지만 공법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었을 때 법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는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 공권력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부터 법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행정작용법이라고 합니다. 행정작용법. 행정작용의 기준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행정작용의 기준을 규율하는 법이 바로 행정작용법인데, 총론 쪽에 일반행정작용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강론 쪽에 특별행정작용법 파트가 있죠. 둘다 포함해서 행정작용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행정작용법. 그러면, 900여 개의 개별법들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행정법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900여 개의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행정작용법 부분이에요. 수많은 법들이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이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되고 얘들은 법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 요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효과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효과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공법의 규범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라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행위를 한다.
근데 예, 인문특강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국가가 하는 행위의 가장 예, 주된 부분이 처분입니다. 처분. 독일에서 이제 VA라고 하게 되면 독일어예요. 독일어. 예, For Verwaltungsakte라고 해가지고 독일어인데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Administrative Act예요. 행위라고 하는 거야. 행위. 이게 얘네들의 행정작용의 90%를 구성합니다. 90%를 구성하는 게 바로 행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 그래서 1, 2, 3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국가가 A라는 행위, 이런 행정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많은 행위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은 너무나도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행정행위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예, 사실행위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행정입법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이세 개의 법적 형식으로 수많은 행위 형식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설명을 해서 이세 개, 삼발이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 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행정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게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져서 이 친구의 어떤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국가가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는데 나는 땅을 판 사실이 없어요. 예, 나는 땅을 판 사실이 없는데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양도차익을 내가 얻었다라고 해서 나한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이익을 얻은 게 없는데 나한테 세금을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바로 행정구제법 파트가 되는 겁니다. 예,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머리, 몸통, 다리에서 다리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리죠. 그죠?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 겁니다. 다리가 제일 중요하다. 행정법은 행정학과는 다른 겁니다. 행정법은 법이 만들어진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고, 행정학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막 논의를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네 해서 만들어. 그러면 이제 이걸 집행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시켜줄 건데, 행정법은 어디서 집대성이 되냐면, 예, 이 행정 조직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장, 예, 가장 몸통이 크죠? 예, 이쪽에 있는 행정 작용법도 아니고, 어디서? 행정구제법입니다.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행정구제법 파트에서 행정법이 전체적으로 이제 결국 예, 종지부를 찍고 집대성이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쪽이 핵심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친구의 구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얘네들의 권리 구제 방법. 예, 구제 방법을 찾는데 사실은 구제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사전적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후적 구제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전적 구제 방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나오는 걸 사전에 막는 겁니다. 예, 사후적 구제 방법은 이미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더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로 행정상 구제 방법으로 다루는 건 사후적 구제 방법입니다. 사후적 구제 방법이에요. 이 사후적 구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 1차적 권리 구제 방법과 2차적 권리 구제 방법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더 실효적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느 게 실효적인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는 음주운전 안 했어요. 나는 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해서 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나면 운전면 누가 취소해요?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 그러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어떤 차도 운전할 수가 없는 거지? 운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도 할 수가 없어? 택시 차량도 운전할 수가 없는 거죠. 택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합니다. 승용차로 분류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도 운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운전면허 취소는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니라 이 택시면허
특성이 있죠.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택시 면허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취소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고 걔가 뺏는 거예요. 예, 이쪽은 지방경찰청장이 주고 뺏는 거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갑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우리가 취소했어 라는 통보를 받는단 말이야. 통보를 받으면 이쪽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 쪽도 취소해야겠네 해서 택시면허를 취소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택시면허까지 다 취소됐어요. 다 취소가 됐으면 나는 이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쵸? 가족들 생존권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위법하게 내가 면허를 취소했네. 미안해 라고 해서 국가가 나한테 만약에 5천만 원을 줬다. 5천만 원 주면 해결됩니까? 뭐 당장 5천 받으면 좋지, 그쵸? 네, 그래갖고 얼마나 버티겠어요? 얼마 못 버팁니다, 그쵸? 5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1년, 2년, 뭐 길어봐야 2년이죠. 예, 그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예,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얘가 다시 일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쵸? 다시 일을 할 수, 다시 택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1차적 권리구제 방법이에요. 1차적 권리구제 방법. 얘는 뭐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존속 보장의 방법이에요. 존속 보장.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방법입니다. 택시 영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2차적 권리구제 방법은 가치 보장이라고 합니다. 가치 보장. 이건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주는 거. 돈을 주는 겁니다. 어느 게더 실효적이다? 1차적 구제 방법이 더 실효적이다. 그래서 이름도 1차적이고 존속 보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가능하면 얘를 안 해줍니다. 얘를 안 해줘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둘다 병행 가능합니다. 병행 가능하더라도 이게 더 낫기 때문에 먼저는 이걸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먼저 시도를 하게 되는데 이 1차적 권리구제 방법에 다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행정쟁송제도라고 해요.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제도라고 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에 대해서 돈을 준다 전보제도라고 합니다. 행정쟁송제도가 있고, 손해 전보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 이거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 행위를 아예 제거해달라, 이렇게 시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하는 걸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소송이라고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에 없던 거를 1984년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행정심판제도라는 겁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해결을 보는 거야. 내부적으로. 동생의 행위에 대해서 형한테 제거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작구청장이 나한테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잖아. 저런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 찾아갈 수 있냐면 서울특별시장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은 법원에서 하는 재판과 유사한 행위를 해줘요. 유사한 행위를 해줘갖고 똑같이 저 처분이라는 것을 취소를 해주게 됩니다. 제거를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행정심판제도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제도.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행정 심판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행정 소송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거야. 얘는 누가 하는 거야? 얘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정부 내부적으로 하는 사법 절차가 되는 거고 얘는요. 사법부에서 하는 사법 절차. 재판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손해 전보 제도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손해 배상이 있습니다. 손해 배상 제도가 있어요. 우리 사법관계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그죠?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나한테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가도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을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긴 따로 법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국가배상법이라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법 해서 국가배상법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의 이 손해배상은 우리가 그냥 국가배상이다라고 불러요. 그냥 국가배상. 이거는 뭐예요? 얘는 위법한 행위했을 때,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때 돈을 주는 거, 손해 전보를 해주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게 되고 근데 우리 공법관계 쪽에는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공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이런 얘기는
입문특강에서 하나씩 다 짚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예, 법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실보상이라는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가 나한테 예, 적법하게 행위를 했어요. 적법하게 행위를 했는데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왜 주는 걸까요? 이거는 전체의 이익은 누구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체가 부담을 한다는 원칙에 따르는 거예요. 전체 이익. 그러니까 만약에 공항을 하나 만들었어. 공항을 만들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수익은 우리가 다 같이 향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항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부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땅과 건물을 전부 다, 예,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공용 수용이라고 합니다. 공용 수용. 공용은 뭐야?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야. 공익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 수용은 뭐냐면 너의 재산권을 박탈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너의 재산권을 박탈시키겠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할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집행을 해서 남의 재산권을 예, 수용해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위법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분명히 적법행위입니다. 분명히 적법행위인데, 그러면 모두가 같이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는 건데, 왜 나만 내 땅을 뺏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사람한테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특별한 희생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전체가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실보상제도입니다. 손실보상제도. 이거는 사법관계가 아니라 오직 공법관계에만 존재하는 제도가 되는 겁니다. 공법관계에만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 돈을 주는 경우 손해를 전보해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 어디가 중심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란 겁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 조직법은 우리가 7급 강론 수업할 때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9급 총론 수업할 때는 조직법은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드리는 정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총론에는 작용법과 구제법 말고 또 어떤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통칙 부분, 행정법 서설 파트가 있다고 했죠. 그죠? 서설 파트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가 총론에서 배워된 내용은 세 개죠. 행정법 서설, 행정 작용법, 물론 이제 일반 행정 작용법이었죠. 일반 행정 작용법, 그리고 행정 구제법,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순서를 바꿉니다. 순서를 많이들 이제는 바꾸시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순서 거꾸로 들어가는 강사가 몇명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대부분 다 바꾸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서설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나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 버리니까 행정법의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딜까? 행정법은 어디서 집대성되는 거라고? 행정구제법에서 집대성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20문제, 15문제는 구제법 파트입니다. 다 이걸로 사실상 끝나요. 그리고 여기가 훨씬 재밌고요. 예,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예,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흥미로워. 예, 그리고 이거는 법이 딱 있어요. 법이 딱 있어. 무슨 말이야? 여긴 일반법이 있다고요. 일반법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어요. 심판 절차를 규율하는 법.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얘는 없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일반법이 있잖아. 그럼 우리 손에 잡히잖아요. 그죠? 법전을 딱 보면은, 법을 딱 보면, 법령 보면 눈에 딱 보이고 손에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뒤에부터 공부하는 게 수험적으로 훨씬 적합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들어간다? 행정구제법 먼저 한다는 겁니다. 구제법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입문특강을 제가 행정쟁송법, 여기 있는 거 쟁송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손해전보법에서 이 부분은 문제 풀면서 사실 커버하면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국가배상법. 행정쟁송법과 그 다음에 여기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입문특강을 제가 깔아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먼저 깔아놓은 거고, 예, 그거 이제 꼭 듣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뒤에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할 거고, 이제 기초이론 강의로
가제본 교재가 나갔습니다. 가제본 교재가 나갔는데, 학원에서, 이제 정식 교재가 나올 건데, 정식 교재 같은 경우에는, 예, 그거는 3위일차 아까 뭐뭐뭐, 이론, 기출, 판례, 연결시키는 여기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기본 강의는 지금 이 컨셉으로 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요걸로 먼저 가제본을, 예,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오늘 나간 게 1권, 2권 이렇게 있는데, 예, 1권, 기초이론. 기본 강의에서 쓰는 뼈대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기초이론 교재가 1권하고 2권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11월에 사용을 할 거고, 요게 이제 12월에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다루는 게, 요게 이제 행정구제법이에요. 행정구제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행정법 서설. 예, 행정 얘가 작용법입니다. 행정작용법이고,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행정법 서설이 포함됩니다. 행정법 서설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11월, 12월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먼저 행정구제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따라오셨죠? 네,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지지난달에 처음에 살살 갔다가 뒤쪽에 많이 힘들어서, 네, 제가 좀 빨리 말을 하고 있는데, 군더더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종강을 딱 마칠 수가 있더라고요. 예, 보겠습니다. 8페이지 펴보겠습니다. 행정구제제도. 행정구제제도를 보시게 되면, 예, 머리 몸통 다리 중에 어디? 다리. 다리. 행정구제제도라는 것은 행정주체 행정작용으로 인해서 액션, 예,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예, 그때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강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행정기관이 뭐예요? 여기는 행정심판. 행정심판. 이거 담당하는 심판기관이 누구라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애가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행정심판, 행정기관, 법원, 이게 행정소송입니다. 취소나 변경을 통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나 예, 손해전보를 구할 수도 있다. 손해전보. 밑에 있는 손해전보입니다. 손해전보. 원상회복은 뭐냐면,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중간 영역이 있어요. 중간 영역. 이걸로도 구제가 안 되고요. 이걸로도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고럴 때 들어가는 게 원상회복. 결과제거라고도 부릅니다. 결과제거. 그건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예, 밑에 보시면 행정구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구제법 어떤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다루는 법이 바로 행정구제법이다. 행정조직은 어떻게 생겼는가? 행정조직법, 행정작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 행정작용법, 그다음 구제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행정구제법, 그중에 행정구제법 파트가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치행정의 원리, 예, 문제 자주 나온 얘기죠. 예,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예, 루이 14세, 예, 루이 14세. 누군지 아시죠? 루이 14대. 이번 주에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있죠?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거기 루이 14세,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예, 칠레에다가 어떤 사람을 보내놨는데, 뭐, 식물학자가 어쩌고저쩌고, 그 루이 14세. 예, 자기가, 예,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건 국가의 짐이죠. 그쵸? 짐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 걔네들은 뭐예요? 인치주의 시대였었습니다. 인치주의 시대.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이 지배하던 시절이죠. 사람이 지배하던 시절, 사람인 자에다 다스릴 치자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요, 얘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법을 만들고, 지가 법을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재판도 지가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유럽의 시민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런 걸 뭐라 불러요? 권력 분립이라고 하죠. 권력 분립. 권력이 분립이 됐더라 이거야. 권력이, 예, 세 가지의 권력이, 예, 분립이 되었다. 이 분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법치주의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예, 법치주의 시대로 넘어온다. 우선은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서설 파트가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또 들어가, 더 들여다보는, 예,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예, 법치주의로 바뀌었다. 이건 뭐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권력 분립을. 왜 그러냐면, 권력이 분립이 되면은, 법을 만드는, 입법권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그리고 그 법을 적용 선언하는 사법권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립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입법권, 의회가 있죠. 의회. 우선 법을 만들어야지. 법이 지배한다. 사람이 지배합니다. 사람이 다스립니다. 여기에는 법이 다스립니다. 법이 통치를 하게 돼.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법의 지배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선 법을 만드는 쪽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법을 만들죠. 의회가 법을 만들죠. 그러니까 법치주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은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 분립이 선행돼서 법을 만드는 의회가 구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법치주의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얘가 법뭘 해요? 재정작용을 합니다. 얘가 뭘 합니까? 법 집행작용을 합니다. 그럼 얘가 제대로 행동을 했는지 얘가 법 적용작용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순서입니다. 순서. 권력분립이라고 하게 되면 입법과 행정과 사법작용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법 재정, 법 집행, 그리고 법 적용의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의 지배 시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은 누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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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이 되는 거겠습니까? 모든 권력에 다 적용이 된다 이거야. 모든 권력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차 대전 이후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차 대전 이전 독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지금의 법치주의는 무슨 법치주의냐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실질적 법치주의 시대 하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세 개가 나눠졌죠.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집니다. 행정법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스토리텔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불필요한 내용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 매핑하는 데 집중하세요. 체계 잡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체계만 정확하게 딱 최소한의 내용으로 잡아놓고 그리고 문제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 중간에 군더더기들 다 붙이면 나중에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수험은 10개를 알고 있으면 10개를 다 사용해서 합격을 하는 거지, 100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100개를 알고 있으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장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내용으로 줄이시는 게 핵심입니다. 체계를 잡는 데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들어가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 따라서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헌법에 위반됨이 없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합헌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위헌적인 법을 만들면 우리는 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에 따라서 행정권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사법부는, 법원은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행정 영역 안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행정 영역 안에 적용되는 법치주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치 행정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치 행정의 원리다. 이겁니다. 법치 행정. 어렵지 않죠? 법치주의가 행정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걸 법치 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치 행정이라고. 뭐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여기 법치주의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있고, 법률 적합성. 그 다음 두 번째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의 원칙. 이 친구는 법치주의 시작부터 함께 있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들어온 친구야. 새로 들어온 친구야.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법치주의다 그러면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이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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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었던 친구, 그치? 구간이 명관이지 뭐, 그죠? 법률 적합성부터 떠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법률 적합성이 행정 영역에 적용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치주의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얘가 새로 들어온 친구란 말이야. 새로 들어온 친구여서 이 법률 적합성, 법에 따라, 법에 적합하게 행동하라라는 내용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행정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행정 영역으로. 그런 걸 뭐라 불러? 법치의 행정의 원리라고 부른다고. 법치 행정의 원리. 우리 행정법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누가 그 체계를 정립을 했냐면 독일에서 체계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일의 행정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치 행정의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이 행정법을 법 체계를 잡았던 오토마이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금은 당연히 죽었죠. 그 친구가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시험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행정법의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 누구고 큰 형은 누구고 막 동생은 누구 이런 거만 물어봤거든. 쓸데없는 짓이죠. 그렇죠? 이제 쓸데없는 문제 안 냅니다. 이제는 법을 묻는 문제를 내지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역사만 묻는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냅니다. 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예. 변해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행정법의 아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엔 세 가지 내용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문제가 있고,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 행정의 원리라고 하게 되면 2번, 3번을 말해요. 2번, 3번. 이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치 행정의 원리를 넓게 보게 되면은, 1번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였던 거야. 법규. 인문특강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얘기 자세히 하고 있죠. 법규란 뭐냐, 이거야. 법규란 뭐냐. 법이란 뭐예요? 법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항상 법은 뭐야? 개념 법학입니다. 개념을 정확히 하시게 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걸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도 없어지는 거야. 그 판례를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웁니다. 저도 못 외우고. 하나도 못 외워. 하나도 못 외우는데 문제 다 풀지. 왜풀 수가 있어요?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건 답이고 당연히 이게 답인 거지. 외울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개념을 명확히 가십니다. 우리가 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범. 그쵸? 사회 규범이라는 게 도덕 규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범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해놓고 있는 행위 기준입니다. 행위 기준. 그쵸? 주일날은 예배 보러 갔다 와라. 이거예요. 명절에는 가서 세배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규범입니다. 이게 규범인데 법규범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법규범은 나머지 규범들하고 차이점이 있어. 뭘 갖고 있냐면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규범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강제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속력이라는 게 미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구속한다는 건그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야. 근데 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강제 수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먼저는 뭐라고? 먼저는 구속력,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강제력을 행사하게 돼. 법규범이라는 것은 수많은 규범들 중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거야. 법규범은 뭐라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행위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행위라고 하게 되면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고 뭐가 있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두 개가 있는 거야. 법에서 우리가 행위라고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거기엔 자기가 있고 부작위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는 거안 하는 거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고 부작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귀라는 거, 거기에도, 무엇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 부작위.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행위의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는 자귀하고 부작위하고 두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귀 쪽에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할 수가 있고, 부작위 쪽에도 권리와 의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법규범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하고 의무를 정하는 규범이 법규범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 그건 자기와 부작위의 행위 기준을 정하는 거고, 자기와 부작위 안에는 권리와 의무가 모두 담겨 있으니까, 결국 법규범은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건 정해진 개념입니다. 법규범. 법규범의 준말이 법규고, 법규의 준말이 법이에요. 우리가 법 그러면 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법규 그러면 법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범이거든요. 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규범은 뭘 다루고 있다고?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 실체입니다. 법의 실체가 뭐라고? 권리, 의무라고요.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라고요. 그걸 다루고 있는 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실체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체법.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야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면 실체법을 말하는 거야. 실체법. 예를 들어서 민사법으로 가게 되면 민법이 바로 실체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와 의무라는 거 정해져 있는데 예, 안 따르면 어떡할 건데 했을 때 그걸 실현시키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의 실체를 즉 실체법을 실현시키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 바로 절차법입니다. 절차법. 그게 바로 뭐냐? 민사소송법이에요. 형사법으로 가게 되면 형법이 실체법, 형사소송법이 절차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행정법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실체법과 절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안에 막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린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법규라는 것은 뭐라고요? 권리 의무를 정하는 규범이라고 했죠. 권리 의무를 정하는 규범이 법규야. 그럼 이 법규는 뭐로 만들 수 있다고? 법률이라는 걸로 창조,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법률은 뭐야?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다루는 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규, 뭘로 만들 건데? 라고 얘기하는 뭘로 만들 건데? 법률로 만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법률로 만들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저 법률은 뭐니? 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건 우리 서설 파트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예, 어쨌든 법률이라는 것으로 법규를 만든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률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야. 법률 유보원칙 유보 맡긴다 맡긴다라는 겁니다. 맡긴다 법률에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행정부가 나한테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막 해도 되느냐 이거야. 막 해도 되냐. 야 너 진짜 건강하다. 너 군대 한 두 번 가라. 아 이러는 거야. 어 야 너는 여잔데 근데 어 힘이 아주 좋다. 너도 가라. 막 이러는 거야. 예 말 돼요? 말이 안 되는, 너 돈 되게 많은데, 너 세금 좀 많이 내자!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행정부가 지 필요에 따라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정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왜? 이 법을 만든 놈이 누군데? 국회의원. 그쵸? 의회 구성원들. 걔네들이 우리의 대표자잖아요. 우리의 대표자니까, 예,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이렇게 침입적인 행위가 가능하려면,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누구의 의사를 물어보는 거야? 우리의 대표자. 대의민주주의에서 우리의 의견은 예, 국회의원 걔네들이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의 의견을 물어봐라. 그럼 걔네들의 의견을 매번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돼, 요번에 안 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회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겁니다.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 아, 돈 주는 거 우리 의사 물어봐야 돼요? 그런 건 안 물어봐도 돼. 그치? 보조금 준다 이거야. 보조금. 아, 저기 여기는 수혜가 났네. 아, 이 재해민들 좀 도와줘야겠다 해서 나라에서 수혜민들한테 보조금 좀 지급하려고 해. 그럴 때 왜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돈을 주는 거야?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주면 땡큐야. 그치? 이런 건 안 물어봐도 돼.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침입적인 행위는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봐? 법률에 근거를 두어라. 이겁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라. 그 다음에 법률 우위라는 거. 우위죠. 우위. 우위. 이건 뭐가 뭐보다 위라는 거지?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라는 거야.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의사가 행정부의 의사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입법부의 의사가 의회의 생각이 행정부의 생각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권의 발동은 절대 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해야 된다. 위반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법치 행정의 원리다 이거야. 법치 행정의 원리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온 거라고요? 법률 적합성에서 온 거라고요. 그죠? 법에 따라 행동하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어떨 땐 법에 근거를 둬야 되고 어떨 땐 법에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법에 따라 행동하라는 건데 그런데 얘가 만약에 법에 따라 행동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액션을 취했죠. 행정주체, 행정기획체한테 액션을 취했지. 저 액션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 부합하게 행동을 했다면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사예요. 우리의 의사. 왜? 그건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따라 행동한 거니까 우리의 의사로 볼 수 있고 그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버렸을 때
그럴 땐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법에는 그때의 구제 방법이 또한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국가가 여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런 방법으로 구제받아라라는 식의 구제 방법도 당연히 법에 같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 행정의 원리입니다. 법치 행정의 원리. 그러니까 이 법치 행정의 원리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된다? 다시 교재로 들어갑니다. 교재로 가시게 되면 법치 행정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행정, 법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행정상 구제제도, 어떻게 구제를 받게 되는 건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할수 있다. 법률에 의한 행정, 법에 따라 행동하라. 이 행정 작용법 파트죠. 작용법 파트. 그 다음에 행정상 구제제도의 마련. 예. 이게 바로 예, 행정 구제법 파트가 된다 이겁니다. 구제법 파트. 예, 그래요. 법치행정의 원리 내용 두 가지를 봤습니다. 예, 그다음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구제 방법에는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사전적 구제는 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취소 이런 걸할때 있잖아요. 면허 취소를 할때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요. 예, 내 이야기를 나는 의견 진술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불가피했다. 응? 아니, 눈이 내렸다. 눈이 내렸는데,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잠깐 옮기다가, 그래, 나술 먹고 들어온 거 맞다. 술 먹고 들어왔고, 대리 불러서 왔다.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냐. 대리 불러서 왔는데, 얘가 세워놓고 갔는데, 내 집에 들어갔다가 씻고 나와보니까 눈이 오더라. 눈이 와갖고,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좀 내리려고, 잠깐, 어? 내려왔는데, 그때 딱 걸린 거예요. 그때 딱 걸린 거야. 그래도 되거든요. 교통경찰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숨어 있어도 됩니다. 예, 그거 불법 아니에요. 예, 걸린 거야. 그러니까, 면허 취소는 좀 너무하지 않냐. 예? 이건 좀 나의 사정을 좀 고려해서 좀 많이 낮춰달라. 이런 거 의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행해지는 처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게 바로 사전적 구제제도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 구제제도를 통해서 전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는 뭐예요? 사후적 구제제도. 이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후적 구제제도, 요게 바로 행정쟁송, 손해전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종류 보시게 되면 사후적 구제는 1차적 구제 방법으로서의 행정쟁송과 2차적 구제 방법으로서의 손해전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차적 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기 보게 되면 심판에는 약식 절차, 그 다음에 소송에는 정식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식 절차, 정식 절차는 정식 절차가 아니면, 정식 절차가 아니면 약식 절차입니다. 그러면 정식 절차는 뭔데? 이걸 봐야 되겠지. 정식 절차는 첫 번째, 제3의 독립기관이 심판기관이어야 됩니다. 독립기관이어야 됩니다. 심판기관이 독립기관이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 구두변론주의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구두변론, 구두변론. 우리 이제 재판작용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고하고 피고하고 나와가지고 구술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그쵸? 변론. 예, 이건 뭐야? 핑계대는 게 변론이에요. 핑계대는 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게 정식 절차야.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약식 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 절차. 근데 행정심판은 어때요? 독립기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심판은 행정부 소속기관이 심판기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3의 독립기관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60일 안에 끝나야 돼요. 60일 안에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구두변론주의를 적용시켜 버리게 되면은 60일 안에 못 끝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웬만하면 다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으로 그냥, 예, 신속하게 끝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정식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약식 절차가 되는 거고요. 행정소송은 정식 절차가 된다. 예, 그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일반법이 모두 있다고 했죠?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손해전보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예,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은 그땐 손해배상,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경우를 우리가 손실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손해전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영역이 있어요. 중간 영역이 있습니다. 중간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손해배상법, 국가배상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손실보상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인정이 돼. 왜? 일반법이 없단 말이야.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법에 이럴 때돈 줘! 라고 보상 규정이 있을 때만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로도 저로도 안 되는데 이 친구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 예, 이걸 딱 제도를 두 개의 제도로 나눠놓고 나니까, 예? 중간으로 치고 들어오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 손해 전보 제도의 흠결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흠결 영역, 예, 중간에 샌드위치 당한 영역이 있어. 예, 그래서 중간에 그 밑줄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판례도 인정을 합니다. 국가책임법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동시에 규율을 하는 게, 예, 이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예,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헌법이, 예, 29조 23조에서 손해배상제도하고 손실보상제도를 따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다? 구제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 서술과 작용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1권, 2권도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 몸, 통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구제법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예, 간단하게 좀 전체적으로 개관을 좀 해봤습니다. 예, 11페이지부터 나오는 두 번째 테마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뒤에를 다 보고 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3번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디로 가시냐면요. 3번 다음에 4번, 5번, 네, 5번, 25페이지에 있는 항고소송상 대상 적격부터 다시 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15분간 휴식하시고 저쪽 시계로, 네, 뒤에 시계로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